상대였던 김성용 선수를 8강전에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올해 설날 대회에서 처음으로 꽃가마를 탔던 성현우 장사. 자,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성현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어서 양평군청의 이재한 선수입니다. 자, 세 번이나 꽃가마를 탔던 막강한 우승 후보 이재한 선수. 자, 최근에 공백을 깨고 또다시 절정에 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한 선수는 2014년도에 이재한 선수의 해라고 해도 무한할 정도로 이 네 개의 대회 중에서 무려 두 개를 우승하면서 한 대회는 4품에 오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나긴 공백을 깨고 드디어 이제 금년도에 4강전에 올라오게 되었죠. 자, 신흥 강자와 전통의 강자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수구청 성현우와 양평군청 이재한. 자, 지금 이재한 선수가 184cm,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큰데 성현우 선수도 180cm로 신장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한 선수의 이 체격적인 어떤 유리한 조건은 조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재한 선수는 큰 키를 이용한 밭다리와 배지기를 엄청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이 성현우 선수 들배지기지만은 큰 선수에겐 들배지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돌아서 들든지 아니면 들비지가 있는 다리 기술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자, 이재한 선수가 박기호 선수를 다리 기술로 꺾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성현우 선수를 만났습니다. 연수구청의 성현우, 양평군청의 이재한. 봅니다. 그대로 있어. 자, 바로 경고가 나오는군요. 네, 삿발을 잡을 때는 양 삿발을 잡은 손을 당기면 안 되는데 이재한 선수가 삿발을 당기고 있다 해서 경고를 받았죠. 홍삿발 경고 시작합니다. 자, 들배지기 하는데 엉덩이를 빼고 있는 이재한입니다. 밧다리! 자, 하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재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들배지기 시도합니다. 들배지기 그대로 그렇죠. 이재한 선수가 첫째 판에 가져옵니다. 네, 이재한 선수 큰 키를 위한 다리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재한 선수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 지금 아버지가 앉아있을 새가 없습니다. 이재한 선수 아들이 지금 신바람나게 계속 승리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네, 이 큰 키를 이용한 배직인데 이 들면서 상대를 엉덩이 배직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려 붙이면은 오른 다리가 엉덩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죠. 그렇군요. 네, 바로 저것을 이재한 선수가 정말 잘합니다. 자, 이재한 선수가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판에 가져왔고요. 자, 연수구청의 성현우 선수가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양평군청의 홍삿바 이재한. 자, 두 선수 다시 모래판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네, 큰 키를 상대하는 성현우 선수는 정면 승부보다 이 돌면서 측면이나 연결 기술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주특기가 들배지기다 보니까 자꾸 정면으로 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재한 선수의 기술의 맞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삿발을 신중하게 잡고 있는 이재한. 첫째 판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삿발을 잡는 동작에서 경고를 받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조대현 주심이 지금 선수들의 이 머리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데 머리가 먼저 들려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머리를 너무 과하게 상대 우측으로 밀거나 이러면 자세한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머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 자, 첫째. 아, 성현우 선수 바로 균형을 맞춥니다. 네, 지금 정말 성현우 선수 잘한 게 들배지기 하려고 중심을 낮출 때 이재현 선수 같이 낮춰줍니다. 네. 큰 키를 이용한 사람이 낮춰버리니까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바로 밀어치기로 우수하는데요. 지금처럼 이 한 개의 기술보다 두 개의 세 개의 영역 기술을 하는 게 성현우 선수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군요. 네, 저 보십시오. 이 상대가 들려고 낮추는 순간 이재현 선수 낮추게 되거든요. 이때 큰 사람 중심을 낮춰버리니까 중심이 흔들려요. 그때 바로 밀어치기로 우수하는 성현우 선수, 정말 이제 머리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한 선수가 이번에도 자신의 특기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때 성현우 선수가 이번엔 당하지 않았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준결승전답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연수구청의 성현우, 양평군청의 이재한.
자, 이쯤 되면 이제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재한이 형 네. 화이팅이 어디서 들렸는데요. 네, 모처럼 만에 또 이재현 선수가 아버지께서 또 씨름판을 찾아주셨는데요. 어우, 정말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관전하시다 보면은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지금은 자, 두 명의 선수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만났습니다. 1대1로 맞서고 있습니다. 성현우는 기사회생을 했고요. 네, 성현우 선수가 올해 들어 바뀐 점이 한 판을 치게 되면서 이 심리적으로 확 떨어지는데 지금 자신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강화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씨름의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판입니다. 1대1로 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는 장신의 두 선수입니다. 다리 기술 먼저 시도해보는 성현우 들어봅니다. 잡채기! 이제야 잡채기! 아, 성현우 선수 너무 성급했어요. 아. 한 번 더 밀어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이재현 선수 알고 있다가 바로 잡채기로 네, 역수를 띄우네요. 그렇습니다. 자, 성현우 선수가 이재현 선수에게 가로막혔고요. 이재현 선수가 4강에서 이제 결승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아, 모처럼 만에 이재현 선수 이 14년도의 장사 타이틀의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아버님이 이제 의자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서 계시거든요. 네, 양 선수 주근이 박근혜 하다가 먼저 들면서 밀다가 이재현 선수가 먼저 그걸 알고 네, 스텝을 성큼 뛴 다음에 네, 네 밀어치기로 마무리합니다. 아버님이 진짜 같이 씨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저 또한 네 기분이 좋네요. 아버님 모습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양평구청의